빗길에서 미끄러져 다리가 골절된 서울사는 배달라이더 A씨. 배달 중 뺑소니 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서울사는 배달라이더 B씨. 사고 보험금이 최대 2,000만 원? 배달 노동자가 배달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최대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을 12월 13일부터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시행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수요가 늘어나면서 배달라이더들의 교통사고 역시 동반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이 지난 7월부터는 배달라이더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지만 잦은 이직과 부업, 겸직이 많은 업종 특성상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적으로 민간 상해 보험에 가입해도 높은 사고율로 고액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거나 가입 자체를 거부당해 사고를 당해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은 배달라이더들이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은 서울에 주민등록구 등 만 16세 이상 배달 노동자가 어느 지역에서든 배달 업무 중 사망, 상해, 후유장애 등을 입었을 때 보험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보장 기간은 2021년 12월 13일부터 2022년 12월 12일까지며 별도로 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플랫폼 앱을 통해 이륜차 또는 도보로 배달 업무 중 사고가 나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이미 가입되어 있는 산재보험 등 다른 보험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해 수혜의 폭까지 넓혔습니다. 보장 범위는 상해 사망 시 2천만 원, 상해 후유장애 시 등급에 따라 최대 2천만 원, 수술비 30만 원, 골절 진단금 20만 원,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 사망 후유장애 시 200만 원을 정액 보장합니다. 보험계약자인 서울시가 연간 보험료 25억 원 전액을 부담하고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인 배달라이더 또는 대리인이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전용 콜센터 02-3486-7924나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 등으로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3영업일 이내 민간보험사에서 배달라이더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서울시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시행과 함께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을 위한 라이더 대상 안전운행 교육과 준법운행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니 무엇보다 안전운행 꼭 명심해주세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라이더와 시민 모두의 안전지킴입니다.